김도윤, 백지웅, 임승훈, 이지석, 두경민, 이영우, 이우석, 윤동우, 김호영, 이준영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번호 LG 블락샷 김현준 앞쪽에 권호에게 권호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또 삼성 앞쪽 연결 권호에게 권호 골밑에서 마무리합니다. 권호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권호 백샷 끝입니다. 아 삼성 빠른 공격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선수 하지만 LG의 분위기 직접 올라갑니다. 이영우 올라갑니다.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김호영 속공 이준영이 올라갑니다. 이준영 득점입니다. 이준영 이영우 김호영 지금도 흘렀습니다. 백지웅에게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뺏겼고 이영우 득점. 엘지가 자랑하는 속공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김호영 득점. 네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자마자 김호영이 좁히는 득점이기 때문에 1기로서는 기분 좋은 득점이고 뭐 삼성은 그래도 2점차 앞서거든요. 네. 앞선다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김현준 올라갑니다. 김현준 올려놓습니다. 김현준의 득점. 정말 어려워. 삼성은 공격 리바운드를 활용한 득점 좋습니다. LG 빠르게 올라 블락시작 김한율. 앞쪽에 권호가 있습니다. 오픈 찬스 권호 침착하게 넣습니다. DB가 조 2위인데 준결승에 올라갔거든요. 네. 아깝네요. 앞쪽에 최서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 찬스 최서우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지금 LG입니다. 공격 셋 수비 둘. 이영우가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현준 쇼코너 끝입니다. 김현준 LG가 로마크 찬스가 났었는데요. 그렇죠. 이준영 올라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네 지금 상당입니다. 박정우 반대쪽 백지웅 살려내나요? 안쪽에서 이겨냈습니다. 이준영 박건우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현준 백샷 깔끔합니다. 지금 LG 노마크 찬스 백지웅 공 잡았습니다. 백지웅이 올라갑니다. 백지웅 갚아줍니다. 삼성이 LG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고 번호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LG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번호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준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번호 득점. 네 지금 권호 선수와 네, 네. 번호 뚫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유로 스텝 이후에 빡 득점. 다시 권 선수 벌써 개인 파울이 3개입니다. 권호 스피드 모브 이후에 권호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득점. 네 상당히 좋은 개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영우 앞에는 이영우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권호 크로스오버 이후에 권호가 직접 올라갑니다. 권호 이렇게 되면 이제 LG는 지지부 김호영 임승훈 던져봅니다.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영우 리바운드 이후엔 백샷 깔끔합니다. 아 이 득점 조금만 더 빨리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점수는 여전히 중결승에 올라가야 될 경기에서 지면서 결국은 이제 희비가